자, 그림이 두개 나와 있습니다.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막다른 도로 너비 해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대지가 A, B, C 세 개의 대지가 있는데요. 자, C 대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C 대지는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첫 주가 지났는데요. 올해 여러분 계획 세우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는 유난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위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어려울수록 여러분 또잘 준비해서 건축 지식이라든가 실무 지식을 또 공부하시면서 이 경기가 또 풀릴 때까지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좀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막다른 도로의 해석과 그 허가 가능 여부에 관련된 사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책을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 준비를 하겠는데요. 오늘 막다른 도로 해석과 허가 가능 여부는 윤혁경 선생의 건축조례 해설에 관련된 그 내용에서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다른 도로 해석과 허가 가능 여부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미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지적 편집의 기능을 두게 되면 이 지적과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도로는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 하면 통과도로를 보는 거죠. 통과도로를 보고 자, 4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요.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건축법에서 도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에 차가 회전해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로,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도로, 이 도로는 바로 통과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가 차가 진출입이 허용되는 이런 도로가 바로 통과도로가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막다른 도로가 보입니다. 자,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고요. 자,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갔을 때 회전해서 나올 수가 없고 다시 후진해서 나오는 이런 도로가 막다른 도로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막다른 골목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골목길은 건축법상에 나오지 않는 용어고요. 우리가 도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목길, 막다른 골목길 이 부분은 막다른 도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적 편집 기능을 두고 아니면 뭐 토지 이용계 확인원에서 이 맵을 보시면은 막다른 도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검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대지와 도로의 조건인데,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냐 아니면은 통과 도로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막다른 도로의 너비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에서 도로라 하면은 통과도로로 보고 4m 이상의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막다른 도로는 별도의 너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피난과 소방 활동을 염두에 두고 너비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관련된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과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이 길이를 재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알수 있고요. 그 길이에 따라서 이 도로의 너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 규정이 바로 막다른 도로 너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10m 미만이다. 즉,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통과도로 이 만나는 지점에서 10m 미만인 경우에는 이 도로의 너비를 2m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골목길을 보면은 이렇게 막다른 도로 길이가 짧은 그러한 도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2m만 확보하면 된다. 즉 뭡니까? 4m를 확보 안 해도 된다. 즉 별도의 규정을 우리가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m 이상 35m 미만인데요. 아마 막다른 도로를 보면 이 규정에 아마 속해 있는 도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10m 이상
35m 미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로의 이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자, 중요한 부분이 35m죠. 그러니까 뭐 34.9m까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도로의 너비를 3m를 확보해야 되죠. 여기서도 4m가 아니고 3m만 확보하면 됩니다. 막다른 도로는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m 정도면 상당히 길죠. 그래서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m 같은 경우는 이 쌍방향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너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5m 이상이면 소방이라든가 피난 활동에 상당히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를 6m 이상을 확보해라. 이렇게 건축법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35m 이상이냐, 35m 미만이냐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35m 미만이면 3m 도로를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35m 이상이 되는 경우에 6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 대지에서 도로로 내줘야 되는 그 면적이 상당히 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35m 이상이 막다른 도로를 만나는 대지인 경우를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에 관련된 너비 규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혁경 건축법 조례해설 2022년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림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막다른 도로 너비 해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막다른 도로 너비 해석이 맞는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10m, 35m, 35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2m, 3m, 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림 1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10m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는 그냥 2m만 확보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35m, 여기까지가 35m 미만인데요. 자, 35m 미만은 3m만 확보하면 되니까 이 부분만 3m를 확보해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을 확보하면 되니까 막다른 도로의 길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10m, 35m 이러한 세부 규정에 따라서 도로 너비를 2m, 3m, 6m 이렇게 확보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림 2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막다른 길이의 총 길이를 계산을 해서 35m 이상이면은 이 막다른 도로의 이 길이 전체를 다 6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건축법 조례 해설을 보면은 여기서 막다른 도로의 너비 해석이 맞는 사례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 경우, 즉, 막다른 도로의 길이의 전체를 보고 그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도로의 너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 전체를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도로의 너비를 볼 때에 일부분은 3m고 일부분은 4m 또 일부분은 6m 이렇게 약간 좀 도로의 너비가 들쑥날쑥한 그러한 땅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땅 같은 경우도 이 35m 이상인 경우에 6m를 확보한다면은 6m가 미만인 곳은 다 6m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들쑥날쑥 해가지고 조금 유리하게 넓은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도로에 접한 길이에 관련된 부분을 다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2처럼 막다른 도로 길이의 전체에 대한 길이를 보고 그리고 너비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대지가 A, B, C 세 개의 대지가 있는데요. 자, C 대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C 대지는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 자, 그리고 A, B 대지는 건축선 후퇴 의무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C 대지가 약간 T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T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C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 그 길이가 2m 미만입니다.
2m 미만.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이런 땅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좀 이렇게 주머니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이 넓은 땅, 이런 땅들이 이제 주머니 땅인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2m가 딱 접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지가 성립되기 때문에 건축법상에서 대지는 도로의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이 길이가 2m 미만입니다. 자, 2m 미만이기 때문에 시 대지는 건축 허가가 불가합니다. 건축 허가가 불가하다. 왜 불가하느냐? 건축법상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대지에 관련된 규정을 만족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맹지라는 부분이죠. 맹지.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대지 요건을 불충족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고요. 자, A, B 대지 같은 경우는 건축선 후퇴 의무가 있는지, 즉 막다른 도로로 보고 막다른 도로에 너비가 안 나올 경우에 A, B, E 부분이 이렇게 도로로 내줘야 되느냐, 건축선을 좀 후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A, B 같은 경우는 이 막다른 도로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 즉 통로같이 생긴 부분,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도로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상 우리가 봐야 되죠. 지적을 보면은 이 부분이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A, B 같은 경우는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를 위해서 이 부분을 건축선을 후퇴해야 되느냐? 후퇴 의무가 없습니다. 후퇴 의무가 없다. 자, 이 내용이 건축법조례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시 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맹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맹지. 그래서 시 대지는 A, B 대지를 뭐 합필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A, B 대지가 C를 이렇게 매입을 하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C 대지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해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죠. A 대지와 B 대지와 C 대지가 있는데 C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도로는 뭡니까? 바로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다. 자, 이런 경우에 시 대지는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과 A, B 대지는 건축선 후퇴 의무가 있는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2m 미만입니다. 2m 미만이다. 자, 그런데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인데 만약에 이 도로의 길이가 11m다. 11m 경우에는 우리가 10m, 35m, 35m 이상. 자, 10m 이상과 35m 미만이기 때문에 3m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도로는 3m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A와 B가 건축선을 후퇴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퇴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질문. A, B 대지는 건축선 후퇴 의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의 너비 규정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와 B 대지는 건축선 후퇴, 즉 도로로 내줘야 되는 그 후퇴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래서 C 대지는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조건이 2m 미만이지만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다면은 이 부분은 AB 대지가 건축선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C 대지는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AB 대지가 건축선 후퇴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C는 건축선 후퇴할 그런 땅이 아니고 바로 그냥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A와 B가 건축선 후퇴를 해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C는 건축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주차가 되느냐, 주차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자, 주차가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이 부분은 또 별도의 규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차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주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가 불가한 땅 같은 경우는 아예
건축화가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차가 불가한 그런 지역은 또 별도의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대지가 어떠한 도로를 만나고 있느냐, 또 막다른 도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 내용을 윤혁경 건축법조례 해설 2022년 버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을 다양한 또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좀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 해석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